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도 증시의 각을 또 재겠습니다. 예.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떻게 저 미 증시부터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네, 미국 증시는 헷갈리고 있어요. 좀 빠졌죠? 네네네. 제법 빠졌던데요? 그래서 저는 V자와 나이키 커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시장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체크자 반등을 했죠. 체크? 예, 우리, 아니 그 체크시 아니고 체크. 아, 어제 내가 체크 가라 그랬잖아. 아, 이렇게 네모칸에 체크할 때. 네모칸에 체크할 때 오른쪽이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V자는 저. 똑같이 처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뒤부터 더 올라간 거. 체크자는 오른쪽 위가 더 올라갔죠. 지금 미국 시장에 딱 그런 형국이에요. 네. 어제도 사실 장중에는 기술주들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했어요. 페이스북은 올랐더라고요. 장 빠졌는데도. 장중에 네. 사상 경신을 했고, 그러니까. 막판에 좀 밀린 네. 이런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그러니까 아, 기술주 좋죠. 기술주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니프티 피프티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뭐 주식이라는 거는 니프티 피프티. 니프티 피프티.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죠, 통상. 네네. 아. 아, 그 영어 발음과 구글세요. 니프티 피프티. 아니, 아니 정직한 발음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해, 성격다워. 나는 코리안인데 뭐 영어 못하면 어떡해. 근데 어쨌든 뭐야 그 할 말 까먹었네. 디프티 디프티. 그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뭐 IBM이라든가 폴라로이드라든가 제록스 뭐 이런 게 아마 그 50 종목에 들어갔는데. 네. 그거 외에는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거 외에는 기업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이쪽으로 모든 것들이 빨리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때도 좀 그러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록스나 IBM 같은 거는 압도적인 그 뭐 지배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완전 원탑이잖아요. 농구를 막 2m 70짜리 거인이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혼자 그냥 서서 덩크슛 넣는 그런 애들이 농구 게임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때도 그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 점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증시 격언이 있죠. 영원히 크는 나무는 없다. 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보면 60m짜리 나무들 있잖아요. 밤나무. 네, 그 저쪽 서부. 그 아프리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큰 거 뭐라지 그랬죠. 바오밥. 바오밥, 바오밥 네, 나무는 네. 6,000년 된 거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진짜 경외감 느껴지죠. 네. 인간의 자금도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영원히 클 수 없듯이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원을 얘기하기엔 지금 너무 이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도 몇 년을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렇지 몇... 니프티 피프티도 몇 년 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몇 년 가는 거라면 지금 이 친구들도 이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그건 맞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아쉽구나. 늦게 올랐다는 점수로 아쉬워. 벌써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써 보내세요. 아니 오늘 처음으로 좀 저격당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래.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최근에 요즘에 하도 뭐 현금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약세론자로 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예전에는 강세론자였고요. 처음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센 강세론자였고 제가 이번에 그 3월 달에 그 패닉을 당하면서 많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강세론자로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여러 사람 도탄에 빠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네. 정말 냉정해져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에 피멍이 들으셨더라고요. 아, 노안이 생겼어요. 어? 노안이? 노안이 생겼어요. 노안? 네, 노안이 생겼어요. 3월 달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네.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이게 안 보여. 이 앞에 이 자료들이 네. 안 보여. 어쨌든 근데 그래서 다시 체크자와 나이키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나이키자는 지금 실물 경기를 얘기합니다. 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비스듬하게 올라오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체크로 올라왔어요. 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간극이 생기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간극을 좁히고 다시 벌리고 좁히고 벌리고 좁히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사실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가 거기는 이제 병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떨어져?
아, 그 정말 그것 때문에 떨어졌냐고. 저는 오히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졌지. 네. 지금 지난 주간에 나스닥 4% 오르고 이번 주간에 또 오르고 이런 도대체 2주간에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쉴 때도 됐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신고가 빵빵 때리고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나이키자로 올라오고 있는 경기와 이미 산 정상에서 경기 언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시장과 이 괴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은 형이고 경기는 언니예요? 경기 언니 안 오잖아요 지금. 경기 네. 언니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실업률에 대한 전망도 막 바뀌고, 아 실업률에 대한 전망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경기 성장률에 대한 게 계속 낮춰져요. 세계 경기 성장률이 뭐 7.7인데 아니다 마이너스 8.7이다. 네. 마이너스 7.7이 아니고 8.7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유로존도 뭐 아 이거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정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 주포잖아. 돈을 정부? 들고 정부가 돈을 들고 있는 주포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그게 되게 스마트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가 돈 쓰는 분야에 있는 업종들은 좀 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정부를 얘기하는 각각 각국에. 네. 지난주에 랠리를 했던 영역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뉴스는 뭐였냐면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가 전기차 판매 빵하고 늘었어요. 보조금을 7천 유로 줘요. 상당히 많이 줍니다. 7천 유로 얼마야? 네. 7천 유로를 줘요? 예, 예. 1,000만 원 이상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빵 하고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나나 니로도 들어갔다 수익권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건데, 근데 그런 정책이 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의 매기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경기는 아직 안 올라오는데 개중에 몇 가지만 마치 핀셋으로 잡아 올리듯이 네.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유럽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을 뭐라고 일컫느냐 그레타 코로나 세대라고 불러요. 요런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그레타? 그레타 가르보라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맞죠?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가르보 아니에요? 그레타 가르보? 청소년 여성 그 환경운동가. 네. 아 그래요? 아 이건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때는 7, 80년대 시대의 여배우가 있었대. 그레타 가르보라고. 아시죠, 여러분? 50대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그레타, 전혀 대화가 안 되네. 그레타 가르보요? 네. 그레타 가르보 뭐래? 옷 이름 같네. 아, 그 명배우를 모르다니. 그레타. 참. 아, 전 지금 자꾸 머리 간질어서 미치겠어요, 지금. 린스턴에.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 환경운동 하는 네. 친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중심으로 유럽이 쫙 모였다가 지금 코로나로 한 대 얻어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 친구들이.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정부 당국들이 선택한 게 일종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린 뉴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은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게 좁혀지면 또 올라오겠죠. 또 연준이 또 무슨 얘기 또 하려 그래. 또 그래서 과도하게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빠질 것 같으면 네. 연준형 등장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발 떨어져 계시고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네. 경기 회복세 지금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장이에요. 이제 세 패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위험자산 주식, 네. 안전자산 채권, 그리고 원자재. 패를 세 패로 갈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요. 그럼 뭐 살짝 나빠졌잖아요. 살짝. 뭐 얼마나 나빠졌어. 살짝 나빠졌는데 채권시장 확 랠리를 했어요. 10년물이 4BP 이상 쭉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채권시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쫙 말아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악재만 기다렸던 거지. 네, 네, 네. 예, 그런 시장이고. 반면에 금은 1800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011년에 최고치예요. 네. 네. 1800 그러니까 돌파했어요. 얘네는 인플레이션만 보는 거지. 오영 팀장이 금 무조건 살았는데 그때. 안 사셨어요? 아, 나는 진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가지고 금은 못 사겠다. 아, 돌을 좀 비싸게 사면 되죠. 주식을 사버리지. 아유, 난 금 같은 건 안 돼. 금 같은 걸. 돌을 금처럼. 아 이제 돌이 그림이 금이 되는 시절에 희소금속이 금이 되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뭐 히토리나 뭐 이런 것들도. 네네네. 그
어제도 그 흐름이 나왔죠. 여러분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을 생각하실 때 항상 테슬라를 근본으로 깔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팁으로 하나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금값도 올랐고 구리값도 괜찮고 뭐 유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네. 예전 같으면 뭐 이제 경기가 뭐 떨어진다 뭐 성장률이 -7.7에서 -8.7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유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자 플레이야. 엄청난 유동성 풀장에서 네. 자기 좋은 대로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형으로 수용치고 어떤 사람은 배형으로 수용치고 어떤 사람은 튜브 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런 예시가 더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아 근데 내가 네. 어제 네. 그 우리도 약간 주가가 이제 좀 조금 이제 그래가지고 누가 강세를 외치나 우리 출연하시는 이코노미스트나 투자 전략가나 뭐 이런 분들을 쭉 해봤거든. 네. 아 강세론자가 없대.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품 물고 막 주식 사야 될 때라고 한 사람 봤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출연자 중에? 제가 있지. 아 전부 빼고. 하물며 곽 부장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라 그러지.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야 이게 왜 이상하다? 강세론자가 없어. 그래도 조금 강세론자에 가까우신 분이 박세익 전문.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운영자니까 빼고. 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가,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강세론자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봅니다. 시장을 좋게 보는데, 네 시장을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신중하자는 입장인 거고요. 좀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그 2,000 포인트까지는 그냥 눈 감고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시장이거든요. 왔다 갔다 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감안하자는 거고,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고 한 건 현금 보유를 더 많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은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가 위험 선호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현금 보유 비중이 그만큼 작은 거고요. 자기가 위험이 싫으면 현금 보유 비중이 좀 큰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100% 현금은 자기가 시장을 예측한 겁니다. 네.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기준은 그대로 갑니다. 시장 예측하지 말라. 예측 안 돼요. 이번 시장은. 네.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보시면 가장 네. 눈에 띄는 거는 그 미국 시장은 그냥 그렇고요. 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그 국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10년물은 4.4BP 빠졌고요. 네. 30년물은 6.7BP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다시 조금 올라서 96.97인데 어제 떨어진 것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을 회피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면 달러가 더 올랐어야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유로의 하락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다음 역시 눈에 띄는 건 금값이 1,807불, 그 다음에 구리값도 6,192불로 0.87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WTI는 40. 자, 이제 금값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면 이제 하나 더 금속이 생각나야지. 금하고 구리 다음에? 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네. 어제 이제 특색 있는 뉴스는 다 들으셨죠? 보베스 저 브라질 대통령. 대통령 확진됐대. 확진되고 뭐 아주 참. 브라질도 참. 네? 독특하시다. 더트하신 분이죠. 더트 네? 트럼프보다 더트하신 분이에요. 아. 네. 예. 하여튼 트럼프도 그렇고. 왔다 갔을지도 몰라 사실. 그다음에 오늘 강해서. 시간이 없는데 내일 정도에 제가 이 아키텍처, 반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아키텍처 변화가 어떤 세상을 이끌 것이냐. 팁만 드리면 IoT가 아니고 이제 IoE예요. E? Internet of Everything. 아. 네, 발음 괜찮았나요? 네. 띵, 띵 발음. 저 번데기 발음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뭐, 저녁 때 특집 네. 저녁 때 특집 방송 한번 해볼까? 아, 아니, 생각나면 얘기했어요. 아, 네. 네?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강떡이님께는 열려 있습니다. 트라우마 있죠.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숙하고. 네. 문어도 아니고 뭘 맨날 이렇게 자숙을 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